며칠 전 여수의 한 시골 마을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이웃집 여성이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됐는데 사건이 미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. 권남기 기자입니다. 여수의 한 한적한 마을. 지난 26일 이 마을에 살던 64살 정모 씨가 자신의 밭 옆에 있는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당시 정 씨의 시신은 비닐과 비료 포대, 버려진 농산물 등으로 덮여 있었습니다. 당시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입니다. 주변 돌들부터 배수로까지 아직 핏자국이 선명합니다. 정 씨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던 경찰은 바로 옆집에 사는 66살 오모 씨를 유력한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. 오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던 과정에서 지방과 옷가지 등의 혈흔이 발견됐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일부에서 정 씨의 DNA가 검출됐습니다. 하지만 용의자 오 씨는 이미 숨진 상태. 배수로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 씨의 사망 추정 시각은 지난 23일 오후인데 오 씨는 하루 정도 지난 24일 저녁 11시쯤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아직 범행 도구나 동기도 명확하지 않고 사건이 벌어진 23일과 24일의 행적이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. 같이 그래도 20년 넘게 했는데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. 경찰은 주변 CCTV를 확보하는 등 그동안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.